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올해 초 출시 예정이었던 구글의 픽셀 버즈 2 무선 이어폰이 에어팟 프로의 출시로 인해 잠시 미루어지더니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또다시 출시가 연기되었었는데요. 언제쯤 출시될지 깜깜무소식이었던 픽셀 버즈 2가 드디어 미국 구글 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색상은 클리어리 화이트, 오쏘 오렌지, 콰이어트 민트, 얼모스트 블랙 네 가지로 오렌지나 민트색과 같이 다양한 색깔이 있고 픽셀 시리즈와 비슷하게 귀엽고 특이한 색깔명을 달았습니다. 가격은 179달러로 최근 환율로 따지면 직구 시 배송비를 포함해서 거의 23만원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픽셀 버즈 1이 국내에 미출시되었듯이 픽셀 버즈 2 또한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오픈형이 아닌 커널형으로서 최근에 출시된 무선 이어폰들이 10시간 이상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5시간 정도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도 12mm 다이내믹 스피커 드라이버를 채용했고 어댑티브 사운드라는 기능을 통해 주변 소음에 따라 자동으로 음악의 볼륨을 조절해주는 신기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소음을 억제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어댑티브 사운드라는 기능이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물론 국내 출시 가능성이 낮은 건 아쉽긴 하지만 애플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유저에게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뜨기도 합니다. 우선 미국 구글 스토어에서 주문하긴 했는데 취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하지만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게 되면 얼른 사용해보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리뷰 영상이 아닌 기다리고 기다리던 픽셀 버즈 2의 출시 소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귀찮으시겠지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